문재인 정권 들어 KBS는 공영 방송으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망각하고 신정권 보영 방송의 진면목을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시청자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부 구성원들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인사를 가장 후보자로 결정할 경우 KBS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게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KBS 이사회는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비겁하게 알아서 미리 엎드릴 것이 아니라 공정방송을 지켜야 한다는 소임에 충실하여서 문제 인사를 배제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KBS 사장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이사회는 15명의 사장 지원자 가운데 5명을 선정해서 오늘 면접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명 가운데 김의철 전 KBS 보도본부장, 엄경철 KBS 부산총국장은 정권 홍위병을 자처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를 추락시킨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노동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의철 전 보도본부장은 소위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 미래위원회 위원으로서 자신들에게 적대적이거나 비판적인 직원에게 적폐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조리돌림을 하는 등 보복작업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장이 된다면 KBS 또다시 피바람이 불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엄경철 부산총국장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엄 총국장은 지난해 7월 검은 유착 오보 당시 KBS 통합 유수름 국장이었지만 자신은 무관하다는 듯 주말에 쉬던 팀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KBS는 늑장 대응으로 재난방송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엄 본부장은 밤새 연락 투절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징계를 받아도 부족한 인물이 사장 후보에 지원한 셈이 되니 이것이 정권의 비호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 정권대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망각하고 친정권 오용방송의 진면목을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시청자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부 구성원들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인사를 사장 후보자로 결정할 경우 KBS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게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KBS 이사회는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비겁하게 알아서 미리 엎드릴 것이 아니라 공정방송을 지켜야 한다는 소임에 충실하여서 문제 인사를 배제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에 나서 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공영방송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